안녕하세요. 먹튀 조사를 하고 있는 베가스입니다. 황당한 사건이 발견이 됐어요. 먹튀를 한 곳은 백설이고 5월 6일에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 80만원 충전을 해서 게임이 잘 되어 260만원이 됐어요. 환전을 신청하니까 반환이 되고 전화와서 악성 유저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전부 몰수 처리하고 인정해줄 수 없다고 원금부터 다시 하라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. 어이가 없었지만 먹튀 당할 것 같아서 80으로 110만원 만든 뒤에 환전을 신청하니까 악성 유저라면서 몰수 처리하고 탈퇴시켰다고 지랄 연병을 뜨는 병신새끼들입니다. 악성 유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. 그딴 개소리로 짓거리려면 사이트 접어야 됩니다. 돈 따면 악성 유저고 돈 잃으면 선한 유저냐? 이딴 병신 같은 곳은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다른 곳을 찾으시고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.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. 다른 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하신 분들 이대로 당하고 있지 마시고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꼭 하세요. 확실하게 저격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꼭 진실만을 말씀해주세요.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